아이고, 남은 걸 마저 떠내가지고 먹어야지. 아, 사람은 이번에 제가 경험을 했지만은 뭐 수제비고 뭐고 간에 자꾸 해봐야 돼. 이렇게 안 해보면 이게 안 해보면은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자, 수제비는 좀 이렇게 못생기게 작게 물방앗 고향시를 모두 떠나도 나 혼자 지켜 살자 초가 삼카네 옷같이 기름진 땅 내가 가꾸고 흙냄새 불냄새를 맡고 살아도 한 평생. 근데 나는 그 수제비고 뭐고 이런 거 만들 때 반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어?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이거는 맛있는 걸 모르는 것이. 뭐 물론 때에 따라서는 반듯하게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멋있을 수도 있지만은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척척. 우리 저 옛날에 그 무슨 뭐라 그래 뭐 못생겨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자 너무 반듯반듯하고 이거 좀 해 먹겠다고 말이지 집에서 반죽 하느라고 또 길쭉한 수제비요. 어르신! 응? 죄송한데 숟가락 좀 주세요. 저 감사하게. 숟가락. 이거 넣으라고. 아! 아, 예, 잠깐만. 아,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요. 아, 역시 우리 어르신 눈치가 빠르시네. 주세요. 그냥 막 넣어도 돼. 숟가락으로 좀 쳐서 감싸 해야 될 것 같아. 자. 아, 수제비가 아까보다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얘는 돼지고기도 들어갔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하면은, 야, 저거 참 웃기는 짬뽕이네. 이러실지 몰라도, 아, 뭐 수제비 뭐 대충 떠오르면 되지 뭐. 예. 수제비 같은 거 잘 떠나야 된다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간다. 얼마 색깔도 말이지. 사실은 여러분 아까 그 짜장면 끓여 먹고 남은 국물에다가 그 지금 끓이고 있는데 굴핏집 어르신은요 저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이거 버리면 방보라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이거 저기 나중에 데워서 응? 뭐 밥 말아 먹어도 되는데 왜 버리냐? 뭐 이런 말씀이세요. 이런 말씀. 옛날에 우리 흔히 그
가난하고 없이 살았을 때 밥 흘리면 옛날에 얼마나 혼났습니까? 이놈 자식, 그 귀한 쌀을 말이지 진짜 흘리고 네가 커서 뭐가 될라 그러나 막 이런 식으로 꿰뚫었는데 아, 반죽이가 아주 뭐 야, 이거 그냥 한번 넣어볼까? 숙성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주 뭐 아이고 야, 근데 뭐든지 도둑질도 해보면 늘어난다고 이 수제비도 그전에는 그 그냥 해주는 것만 얻어먹으려고 그랬지 이렇게 대충 해도 된다는 걸 몰랐잖아요 여자분들이 말이지 참, 뭐 특별한 기술도 아니면서 말이지 엄청난 기술인 것처럼 수제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손이 많이 간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응? 그뿐이야 국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어쩌고저쩌고 이 남자들이 우리 스스로 해먹읍시다 이러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이거 쭉쭉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거는 저 잘생기게 하느냐 못생기게 하느냐 이게 차이가 아니고 얇게 수제비로 태어났을 괄세도 받았다 어허 이 산골 동네에는 어둠도 참 빨리 내리는구나 야 밀가루 반죽한 지가 이틀인가 됐는데 아이고야 막 늘어지네 막 늘어지 야 이게 소위 말하자면 그거구나 저 뭐지 숙성이라 그러나? 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뭐 숙성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 애들이 많이 빨리 크면 숙성했다 성숙했다 뭐 이러는데 야 밀가루가 아이고 얼마나 그런 게 없는지 물방앗 고향시를 모두 떠나고 나 혼자 지켜 살자 초가 삼가네 옷같이 기름진 밭 내가 가꾸고 흙냄새 불냄새를 맡고 살아도 한평생 살고 지고 물방아 고향 야 이건 큼직하게 내가 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수록 먹음직한 백개비표 수제비 야, 딱 봐봐 맛있게 생겼자 이봐 이래가지고 고추장 탁탁 타가지고 또 먹는거지 가만히 있어봐 밀가루 반죽이 어디야 아이고 다 뜯어 넣어야지 이 아까운 거를 남김없이 투하
알때리도 해먹네. 알때리도 해먹어. 작은 촛불이 외로운 밤을 더욱 쓸쓸하게 하니. 이건 크고 길게. 물방아 도는 내륙 알아보련다. 서울이 좋다지만 나는 야시를 시냇가에 다리를 놓고. 자, 오늘 저녁도 수제비 한 그릇 앞에 놓고 굴핏집 어른심과 두런두런 이야기 예, 하면서, 숨김없는 대화. 비록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근데 아까 용량이 모자라서 내가 고생했는데 SD카드로 이제 딱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 SD카드 자, 이걸 켜야 되나? 아이고, 우차차차. 아, 수제비 끓이는 것만 이렇게 찍었네. 야, 수제비 지금 끓이는 게 무슨 그렇게, 찍을 게 있다고. 이놈아, 그렇게 길게 찍냐. 아,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럼 그러고. 나는 나만의 컨셉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릇에 앉았다 일어서면은 뭐 저절로 아주 자동적으로다가, 더군다나 이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나이가 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이 쫄깃해 보이는 수제비. 아, 꿀떡꿀떡 넘어가는구나. 돼지고기도 들어갔어요, 돼지고기.
오늘 굴삐집에 올라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인데 이제 저 갖고 들어가서 어르신하고 산골에 또 밤이 이렇게 일찍 내립니다. 여러분 뜨끈하게 끓였으니까 같이 한 그릇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곧 17만 가게 생겼어요. 하루에 500명씩도 불어나고 막 이런 실정인데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분 아니겠습니까?